줄까지 세웠던 핫도그 가게가 왜 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수학과도 같은 건데 결과가 정해진 공식을 푼 거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실제로 저희 집 앞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의 얘기예요.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예요. 이제 이사 온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그간 폐업한 가게들만 얼추 세려봐도 약 50군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지역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얻는 정보들,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 다 통합해보면 50군데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식업에 국한돼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용실, 학원,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기타 등등 이런 가게들이 폐업한 곳만 한 50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게는 핫도그 가게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던 가게인데 신도시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들어온 곳이에요. 그때 당시 보증금이 4천만 원 정도였고요. 월세가 170만 원, 그리고 평수는 약 14평 정도 됐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핫도그 가게라서 신도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기대 심리가 엄청 났었던 거죠. 오픈하기 전부터 말이죠. 제가 사람마다 일일이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마음 카페에서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핫도그를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먹어본 사람들, 그리고 언제 오픈하냐는 그런 질문글들, 또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 개씩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그 전까지는 그 핫도그를 먹어보지 못해서 기대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핫도그 집이 기대를 받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즉석에서 튀겨주는 핫도그다 보니까 하나 사 먹으려면 줄을 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직원도 3명, 4명까지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 손님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 핫도그 집이 초등학교랑 중학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대도시에 비해서 그리 많은 건 아니었지만 신도시 어떤 여건상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그런 자리였죠. 양쪽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두 군데 있고 앞에는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사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튀겨주는 데다가 가격도 1,000원대니까 이거 가격 대비 맛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사 먹지 못했지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핫도그를 사 먹고 차를 뒤편에 주차하는 바람에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이 핫도그 가게 직원이 있더라고요. 눈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에서 갑자기 연기가 빵 하면서 담배 연기가 파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눈인사를 하려고 자세를 잡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약간은 꼬라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차키를 제가 그 핫도그 가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핫도그 가게로 가려는 찰나에 그 직원도 전화를 받더니 가게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원이 손도 이제 씻지 않고 바로 핫도그를 튀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의 취향이라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바로 그 손으로 핫도그를 튀기는 걸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한 입 베어 물었던 그 핫도그가 갑자기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직원이 그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하거나 핫도그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튀겼을 뿐이죠. 어쨌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지역 맘카페에 그 알바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담배 얘기는 아니었고 다른 어떤 불친절한 모습,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막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오고 나니까 여론몰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불친절, 그리고 당시 그 핫도그 가게에 안 좋은 루머들, 그런 것들이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굉장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죠. 어떻게 보면 맘카페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합리한 걸 당하고 나서 카페에 하소연하듯이 올린 글이었고 그 글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새로운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던 거죠.
저는 어떤 게 옳고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 주인이 카페에 사과문도 올리고 그렇게 상황이 수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그 핫도그 가게가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권리금은 단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 가게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는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그 정보를 알게 됐는데 무권리로 그 가게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를 주고 말이죠. 문제는 그 직원 때문에 아니면 사장님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게가 폐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핫도그 가게는 오픈할 때부터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까지 터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핫도그 가게의 창업비용이 14평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증금 빼고 말이죠. 그리고 월세가 170만 원, 관리비가 약 1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월세에 대한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가 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원도 처음에는 주인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인이 안 나오고 직원 2명으로만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최저 시급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약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갔었어요. 그럼 월세와 관리비 200만 원에 인건비가 400만 원, 그러면 총 600만 원이네요. 그때 당시 핫도그를 약 300개 정도 팔았다고 해요. 그럼 어림잡아서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은 기본으로 됐을 거예요. 본사에서 반죽을 가지고 오는 형태인데 메뉴 마진만 따지고 봤을 때는 한 50%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메뉴 마진만 계산했을 때는 약 25만 원 정도가 매일 남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매일 300개를 판다고 가정을 해봐도 메뉴 마진으로는 750만 원밖에 남지 않는 구조죠. 여기서 이거는 메뉴 마진이기 때문에 월세랑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남는데 이걸로 수도 광열비에 본사 로열티도 20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거 내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나중에는 직원 한 명만 놔두고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핫도그를 튀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래야 본인이 가져가는 건 200만 원이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오픈 때처럼 매일 300개씩 그렇게 팔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가면 갈수록 판매 개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여담이지만 본사에서 핫도그를 100원에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를 자주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남는 건 없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이게. 폐업 직전에는 직원도 없었고 사장님 혼자서 핫도그를 튀기시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매일 봤는데 참 안쓰러웠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그 상가 월세인데요. 핫도그 가게가 폐업을 하고 나서 옆에가 또 분식점이었거든요. 분식점도 폐업. 또 그 옆에가 옷가게였는데 옷가게도 폐업. 또 그 옆에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었는데 그 가게는 폐업은 아니고 이전. 줄줄이 싹 없어지고 나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은 월세가 100만 원 뭐 왔다 갔다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아냐 하면 제 지인분의 한 분이 그 핫도그 가게 바로 2층에 사무실을 이번에 옮겼거든요. 그때 제가 옮기라고 조언도 해줬고 계약서도 대신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직원의 행태나 사장님의 불친절함 그리고 오토 매장의 문제점이 아니라 바로 신도시 상가의 월세 부분이에요. 물론 그 사장님의 손익관리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토로 돌리지 말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신도시의 월세는 자정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 섣불리 초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런 박리담회를 해야 하는 가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탕발림에 속아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으로나마 조금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차를 한잔 사주시든지 아니면 밥을 한끼 사주시든지 뭐 필요하면 소주 한 잔을 사주시면서 조언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사는 해본 사람, 나아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알찬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상 장사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